오늘은 연수 가는 날이라서 도시락을 싸야 돼요. 그래서 오랜만에 단호 식판에 저의 점심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. 탄수화물은 알감자, 그리고 단백질은 닭볼, 식이섬유는 방울토마토. 전자레인지 쓸 때보다 더 바삭하게 익어요.
뭐야? 소금이야, 소금. 야, 근데 왜 이렇게 빼뜨리가 예쁘니? 예쁘지, 너무 예쁘지. 소금 바르고 버리지. 나는 많이 싸울 줄 알았는데 딱 세 번밖에 안 싸웠어. 전반적으로 화목하게 우애깊게 안녕하세요. 단오피드 아침입니다. 오늘은 마이다노 촬영이 있어서 오랜만에 다노코랄색 레깅스를 입었습니다. 늦게 최적화됐어. 몇 번 하니까 이제 이제 막 계속 그대로야? 지금 다섯 번 했네요. 이거 한다고 아침에도 안 먹었어요. 진짜요? 근데 별 의미 없는 것 같아. 오늘의 점심은 희선이와 함께하는 닭갈비. 제가 요즘 이런저런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소분을 하려고 찬장에서 영양제를 다 꺼내왔어요. 제가 먹는 영양제는 프로폴리스, 면역에 도움되는 거, 이거는 프로바이오틱스, 소화에 좋은 거, 루테인, 그리고 이거는 종합비타민. 좋은 습관을 만드는 법이랑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. 목표 설정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을 시스템화하는 거다. 그래서 다 목표는 세우는데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시스템을 얼마나 잘 갖추고 그 안에 자기를 잘 맞추느냐. 예를 들어서 매일 영양제 챙겨 먹기 이런 목표도 그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자꾸 영양제 먹는 거를 까먹고 귀찮아하는데 이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더 쉽게 챙겨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아 그러면 여러 가지 영양제들을 매번 이렇게 하나씩 까서 먹는 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수분을 해야겠구나. 그리고 이걸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눈에 제일 잘 띄는 데다가 두고 자연스럽게 이거를 먹게 하는 그런 행동 패턴을 설계하는 게 바로 시스템인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아직까지는 하루도 안 빼먹고 잘 챙겨 먹고 있어요. 여러분도 혹시 계속 목표만 세우고 이게 실천이 안 되는 습관이 있으면 그 습관을 실천하는 시스템을 한번 설계해보세요. 효과 짱입니다. 요즘 자주 읽는 책들입니다. 제가 책 읽을 때 좀 산만해요. 그래서 오래 집중 못하거든요. 그래서 한 3권 정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어요. 그러다 보니까 한 권을 끝내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보통 3권 중에 한 권은 전문성 기르기 위한 책, 한 권은 리더십에 관련된 책, 마지막 한 권은 그냥 읽고 싶은 책 아무거나. 그렇게 3권을 몇 장 읽었다가 이거 읽고 저거 읽고 이런 스타일의 독서를 해요. 요즘에 있는 책들은요, 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심리학 사전. 근데 잠 못 들 정도는 아니지만 재미있어요. 그리고
너무 유명한 책인 초격차. 그리고 이거는 마인드 스트레칭 출판사에서 선물해주신 책인데 내가 만든 여자들이라는 소설. 재밌어요. 장 보러 갑니다.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모자를 썼어요. 그래도 이번 여름은 그렇게 작년만큼 덥진 않은 것 같아요. 작년이 너무 더워서 그런가? 그래도 8월은 8월이다. 장바구니가 되어줄 저의 고백입니다. 안녕. 애호박국면을 할 거예요. 베지누들 메이커로 이런 좀 단단한 채소를 이렇게 갈아서 면처럼 만들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야채면을 만들면 면을 많이 안 써도 배부르게 야채 섭취 많이 할 수 있겠죠? 호박으로 만든 면이야. 어때? 맛있어. 맛있어? 응. 이거 괜찮네. 독보수라는 애인데 오늘 집안에서 키우다가 엄청 비실비실해졌어요. 옛날에는 되게 작았거든요, 저렇게. 근데 밖에서 햇빛 보고 자라니까 입이 뭐 거의 깻잎만 해졌어요.
오늘은 간단한 요리를 해서 끼니를 때울 건데요. 닭볼 오므라이스 해볼까요? 마침 계란이 두 개가 남아있어서 이걸 해치워야 될 것 같아. 닭볼. 방금 걷기 라이브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.